비가 오잖아. 그래서 잽싸게 나왔어요. 이거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, 그죠?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. 아니 비가 오는데 왜 갑자기 짐을 챙겨? 옛날엔 비 오는 게 그렇게 싫었는데 요즘에는 이 비가 점점 좋아지는. 나이 먹어서 그런가. 아무튼 오늘 비 오는 날 새로운 곳에 가서 우중 달리기도 좀 하고 또 좀 쉬다가 오려고 급히 짐을 챙겼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늘은 달리기 부상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혹시 생존 편향의 오류라고 들어보셨어요? 탑건 매버릭 보셨어요? 꼭 보세요. 그것도 영화관에서 공중전 장면에서 이제 전투기에 기관총을 맞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.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기관총을 맞고 격추가 되고 어떤 때는 또 총탄을 맞아도 멀쩡한 거예요. 그러고 나서 책을 한 권 읽는데 쓸모있는 음악책. 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군이 전투기 조종사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투에서 성공적으로 복귀한 전투기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. 그리고 전투기의 어느 부분에 총탄이 많이 맞았나 요거를 조사를 한 거지.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했겠죠. 그런데 생존율의 차이가 별로 없었던 거야. 사실은 총탄이 안 맞은 부위 거기를 강화해야 될 것이다. 왜냐하면 총탄을 맞고도 살아 돌아왔잖아. 그렇다면 거기는 강한 부분이고 격추된 전투기들은 분명 이 다른 부위에 맞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했고 그래서 엔진이나 다른 부위에 조금 더 강화를 했고 확실히 격침률이 떨어졌다고 해요. 자 그래서 이거를 통계학에서는 생존 편향의 오류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존한 것에만 주목을 하고 실패한 것에 주목을 하지 않으면 자칫 이 생존의 가능성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. 아니 뭐 이 정도로 올 줄은 몰랐지.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단은 대충 쳤어.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지. 투닥투닥 내리는 빗소리 들으면서 힐링을 하려고 했더만 떠내려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. 이렇게 유튜브 보면 다른 분들이 이 우중 캠핑을 참 낭만적으로 하는 게 보여요. 나도 꼭 가야지. 누구나 다 그렇진 않을 거란 말이지. 그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고 실패한 분들은 영상을 못 올리니까 비가 오면 무조건 낭만적인 캠핑이 될 거라는 편향 오류. 부상도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보통 초보분들은 대개의 경우 발목이 아프다,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아 나는 발목이 약하구나, 무릎이 약하구나, 발목 어떡하지? 무릎 어떡하지?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잖아요. 맞아요. 그 부분이 약해서 생기는 게 1차적인 원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. 이게 꼭 발목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, 무릎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. 이 나의 달리기에 대한 전반적인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나? 왜냐하면 아무리 발목에 무릎에 집중을 해서 치료를 하고 해도 잘 안 낫거든. 또 발생하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요. 발목이 아프다? 무릎이 아프다? 일단은 올 수업. 뭐 잠깐 아프다 말겠지. 좀만 참고 달리다 보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. 예전엔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. 그런데 그거는 엄청난 무리수였다라는 거를
반복적인 부상을 통해서 깨달았죠.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달리기를 왜 하는 거야? 꾸준히 오랫동안 즐겁게 달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리수를 두지 않는다. 아픈 건 아픈 겁니다. 엄청난 신호인 거예요. 그래서 지금은 올스톱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. 고생하러 오신 분들 또 있어요. 걸쭉하죠. 올스톱 했죠. 그 다음은 왜 아픈지 복귀를 해봐야겠죠. 저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의 훈련량과 그 전 한 달 동안의 훈련량을 비교합니다. 이게 제일 먼저예요. 여기서 만약 최근 한 달 동안의 강도가 지난달보다 강해졌다, 무조건입니다. 내가 좀 무리한 거지. 평생 걷기도 안 하시던 분들이 한 달 동안 달리기를 했다, 무릎이 아프다, 뭐가 문제일까요? 제 무릎이 뭐가 문제 있나요? 신발이 문제 있나요? 달리는 자세가 문제인가요? 미드풋, 포어풋?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아, 내가 갑자기 무리를 했구나, 이게 8-90%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달리게 하면서 발목에 아무리 뭐 좋다는 뭐 주사를 맞고 염증약 먹고 해도 절대 낫지 않아요. 멈춰야 합니다. 멈출 수가 없네. 아, 비가 살짝 잠잠해져서 또 막걸리도 아주 조금 아까 맛만 보다가 말았습니다. 달리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와서 2탄. 샤워해야지. 샤워실.